한 해가 마무리돼가고 있는 요즘 우리 지역의 주요 이슈를 살펴봅니다. 오성수의 뉴스 분석, 광주매일신문 오성수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한전공대 이야기가 다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한전공대가 어디에 세워질 것인가에 대한 이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죠. 네, 사실 내년 1월에 한전공대 설립 부지가 이제 확정될 예정인데요. 네. 그를 앞두고 광주와 전남, 전남 지역 있선 자치단체들의 경쟁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최근 광주와 전남이 이 한전공대 설립 부지를 한전의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혹시 이제 뭐 다시 또 바뀐 건가요? 그런 결정이 바뀐 것은 아니고요. 네. 지난 10월이었죠. 아마 10월 21일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광주시와 전라남도 또 민주당 전남시도 당이 한전이 결정하면 따르겠다 이렇게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광주시와 전남도가 세 곳에 이제 부지를 각각 추천을 하면 이곳에 이제 그 중에 한 곳을 한전이 선정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후보 지역을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후보지로 선정이 되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네. 이제 내년 1월이면 코앞이잖아요. 현재 이제 유치에 나선 자치단체들 어떤 곳들이 있나요? 네, 현재 광주 같은 경우에는 4개 자치구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고요. 이 4개 자치구는 이제 광주 5개 자치구 중에서 동구를 제외한 4개입니다. 4개 자치구고 전남은 나주시 한 곳입니다. 물론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목포와 순천 이 지역에서도 이제 나름대로 목소리가 내고 있지만 목소리 나오고 있지만 이제 큰 울림은 없는 것 같고요. 전라남도에서도 나주 한 곳에서 단일화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결국은 나주와 이제 광주 지역의 자치구 간의 어떤 경쟁 이런 구도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치단체는 현재 총 5곳 그리고 부지로는 7곳인데요. 어떤 지역들이 있나요? 네, 사실 그 남구가 제안한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는 남구가 제안한 부지는 이제 대촌동이 있습니다. 대촌동 도시 첨단 지구의 인근 부지를 지금 염두를 해두고 있고요. 서구는 매월동, 그 광산구는 삼도동에 있는 옛 그 축산 시험장이 있습니다. 이 부지를 지금 염두를 해두고 있습니다. 이 가장 늦게 뛰어든 곳이 이제 북구인데요. 북구는 첨단 3지구를 후보지로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나주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곳 정도를 후보지로 선정을 할 예정인데요. 네. 이것에서 하게 되면 총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7곳의 부지가 이제 후보지로 이제 대두가 돼서 그 중에서 최종 세 곳의 후보지를 광주시와 전남도가 이제 추천한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광주 지역 후보지 중 한 곳은 광주시에 의해서 탈락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각 후보지들이 내세우는 강점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사실 좀 매우 치열하거든요. 네.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는 우선 남구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히 그 유치를 제기를 해왔던 곳입니다. 남구는 오래전부터 이제 관심이 많았던 지역인데 네. 이 대촌동 도시 첨단지구 같은 경우는 일단 나주와 좀 그리죠 좀 가깝습니다. 네. 한전 본사와 가깝다는 이런 지리적인 여건이 좀 있고요. 또 에너지밸리 산업단지랄지 이런 연결성을 좀 강조를 하면서 또 남구가 자칭 그 교육의 1번지라 그러잖아요. 네네. 그것을 좀 많이 좀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서구도 이제 매월동 부지 역시 이제 지리적으로도 가깝거든요. 네. 매월동은 그런데다 이제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국제회의 관광 전시 박람회 등을 이제 추진할 예정이어 있어서. 이 마륵동 공구 탄약고 부지가 있잖아요. 굉장히 네. 넓은 곳인데 여기에 들어설 국제 그 문화 교류 지구가 있는데 여기가 같이 개발을 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축산 시험장인데 활용이 매우 용이하다는 점, 부지가 넓고 네. 그 개인 사유지가 좀 적기 때문에 이런 점이 있고 역시 또 나주와 가깝다 네. 이런 점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건은 이제 북구거든요. 사실 북구는 매우 이제 가장 늦게 이를 세 개 자치단체에 비해서 좀 늦게 뛰어들었는데 북구 같은 경우는 일단 첨단 3지구를 염두를 해두고 있습니다. 네. 첨단 3지구를 염두를 해두고 있는데 또 재밌는 게 인접에 있는 장선군이랄지 이제 담양군에 좀 협조를 받겠다 네. 이런 의지를 좀 같이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효과적으로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첨단 3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주 과학위원이 있죠. 네. 또 인근에는 이제 뭐
첨단 3지구는 아닙니다만 전남대가 있죠. 또 아주 수백 개의 또 기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예. 이런 장점들을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달 결정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어떤 과정들이 좀 남아 있나요? 네, 일단은 한전이 지난 19일, 그러니까 12월 19일부터 3주간의 일정으로 광주시와 전라남도 각 세 곳이 추천을 지금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이제 물론 이제 광주는 네 곳이 이제 응모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한 곳은 컷오프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곳, 총 여섯 곳을 받게 되면 한전은 이제 전문 용역사, AT컨이라 그러거든요. AT컨이라고 하는 전문 용역사가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용역사에서는 이제 구성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심사위원회랄지 이제 기준위원회 이렇게 세 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된 후보지 광주시와 전남도에서 각각 세 개씩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선정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이 과정들이 제가 보기에는 2019년 1월 안에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전은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 구체적인 기준안은 공개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비밀 각서를 좀 보장, 그 각서를 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부지가 선정이 되면 또 건립이 시작이 될 텐데 2022년 개교가 목표거든요. 다른 문제나 또 예상되는 차질은 뭐 없을까요? 네. 물론 부지가 가장 큰 이제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만 네. 사실 해결해야 할 절차는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 법인을 이제 설립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기본적인 인허가 절차도 이제 밟아야 되고요. 관건은 제가 보기에는 설립 부지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사유지가 많이 들어간 곳이 있다. 네. 또 여러 사람들의 공동 어떤 사유지가 많이 들어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보상 절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사유지 입장에서는 돈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상당히 좀 현안이고요. 또 이제 사실 그 한전공대가 착공하기 시점 전에 갖춰야 할 인프라들이 있거든요. 뭐 네. 상하수도랄지 교통과 도시가스 이런 것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와의 어떤 협력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정말 아주 시급한 상황이고요. 이것을 정리해보면 부지 선정 과정이 매우 좀 공정하고 이제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실질적으로 이제 떨어진 부지에서도 좀 수용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제 탈락한 업체 지자체에서도 좀 수용을 하고 지역의 발전을 차원에서 좀 협력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 동구 공직사회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요? 네, 동구청이 최근 여러 그 혁신적인 제도를 도입을 해서 눈길을 끌고 있잖아요. 이 네. 자리 이 시간에도 몇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이번에는 이제 공감 토크와 혁신 네트워크, 혁신 네트워크 회의를 통해서 공직사회의 변화를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서 좀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공감 토크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제가 한번 취재를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공감 토크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봤는데 사실 이 구청장이 주로 만나는 사람들은 이제 구청의 주로 간부들입니다. 예. 워낙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간부들한테 네. 보고도 받고 이제 회의도 많이 간부 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최종 결재나 주요 안건들 논의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민원인이랄지 현장에 어떤 다양한 의견을 대면하는 분들은 이 직원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과의 충분히 소통이 좀 덜 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만든 게 이제 공감 토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7급 이하 직원들을 이제 구청장과 함께 만나서 다양한 얘기를 이제 나눠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뭐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있는지 그런 얘기부터 또 개인에 대한 구정 업무에 대한 얘기 또 본인의 생각이나 아이디어 이렇게 좀 다양한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눠보겠다 네. 하는 것이고 이제 구정에 적용할 부분은 적용도 하고 또 조직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 하는 의견이 나오면 거기에도 적용하겠다 이런 취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어떤 조직이든 간에 원활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또 이 코너에서 행정협업단 소식도 전했었는데 동구가 혁신 네트워크 회의도 운영을 한다고요? 네, 이 행정협업단을 통해서 동구가 이제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서 뭐 예산 절감이랄지 효율적인 업무 처리랄지 이렇게 진행한다고 이제 소개를 했었잖아요. 네.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해서 또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혁신 네트워크 회의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도 역시 마찬가지로 간부가 아닌 이제 7급에서 9급 이 실무자급을 대상으로 해서 부구청장이 같이 이제 자리를 하는 것인데요. 네. 이 논의된 내용을 보면 이 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 명확하게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또 논의된 안건들로 뭐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어떤 디자인 개선을 통해서 도시 미관을 조금 제고해 본다랄지 이런 사소하지만 좀 작은 변화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뭐 대형 차로 인한 시야 방지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네. 이럴 때 어떤 신호등 기업 LED 설치 같은 이런 안건들을 이제 논의를 하겠다라는 건데 실무자들이 느끼는 주민들의 불편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 아닙니까? 네. 또 실생활에서 개선사항 이건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위로 가기가 한계가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반영을 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찾자 하는 게 이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실무자 중심의 회의를 정기적으로 해서 직급에 관계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흡수해서 좀 효율을 높이자 이런 것이었는데 동국가 나름대로 이런 효과들을 냈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와 광주시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이제 포상금을 받는 등 이제 좋은 성과를 냈었는데 이것을 더 확대해보겠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보통 공무원을 생각하면 변화가 더딘 조직이다라는 이런 선입견이 있는데 이번에 동국가 추진하고 있는 변화의 바람이 이런 선입견을 없애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성수의 뉴스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